두 분은 이렇게 아신 지 얼마나 됐어요? 물질하시면서 아시게 됐어요? 제가 시집을 왔어요. 이쪽으로? 예. 우리는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일부러? 예. 이 힘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지. 안 그랬냐? 아, 누님 이 힘든 걸 왜 하고 싶으셨어요? 그때는 남편이 여기니까 여기서 삶이 이거 아니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어부 아니면 해녀 아니면 돈벌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낯선 터전에 정착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었던 해녀라는 직업. 스물넷 어린 영남씨의 눈에 생활력 강하고 자부심 넘치는 선배 해녀들의 모습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할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았지만 게 아유 이 바당이 물때도 모르고 어디 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바다에 내려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냥 살이 때는 저 마라도 방까지 그냥 끌고 가면은 저 영남이 다 죽어간다. 영남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막 소문났어요. 죽으려고 환장한다고. 아, 일부러 그런 줄 알고? 예. 그럼 그 몇 년 물질하시고 그걸 이제 깨우치셨어요? 거의 7, 8년 걸렸어요. 고모 옷에만. 아, 여기엔 소라가 많고 여기에 소라가 아주 크고 작고 또 전복이 요런 데 있고 없고 이거를 7, 8년 걸렸어요. 7, 8년 동안 매일같이 남은 안 가도 매일같이 갔어요. 매일 같은 물질에도 익숙해질 틈을 주지 않았던 바다는 영남 씨를 베테랑 해녀로 만들었습니다. 저 한번 이제 보세요. 제가 네. 여태까지 한 20개는 깠는데 어떤지. 조금씩 익숙해지긴 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아이고야, 초보자라도야 완전 베테랑같이 잘도 잘 냄새게 아맹이도 좀 육지서 사는 사람이란 딱 눈치가 그냥 딱 있어. 잘 감신 게. 여봐라. 아, 잘 하고 있다고요? 예. 앞에 거 하나도 안 들리고요. 제일 뒤에 잘 감신 게. 잘하고 있는 거죠?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 시곤 아가씨도 많지요. 좋다. 설른 사람 보냄 시행 파고들라 혼자 없어 예. 이야.